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뛰어난 사운드와 균형 잡힌 EQ로 팬더 앰프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으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팬더의 블랙페이스 앰프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팬더의 블랙페이스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세대의 이펙터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블랙페이스 사운드를 표방하는 만큼 다 검은색이네요.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JRM-OD V5.0 원플러의 블랙 65 리미티드 에디션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스타더트 V3 모델입니다. 이 저희가 실제로 이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은 매장을 방문하시지 못하더라도 그죠 지방에 계신 분들 사운드를 최대한 이 앰프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게 1번이고요. 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. 저희가 단순한 리뷰 채널이라기보다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꼭 한번 써보시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. 이 저희가 이제 편당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땅 파서 촬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해요. 그러면 네, 요런 특집 같은 경우는 조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저희 쪽에 재고가 거의 없는 제품들을 모았어요. 모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이 효율이 없는 컨텐츠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.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은총 씨랑 저랑 이 블랙 65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나보면서 스타더스트가 다시 한번 떠올랐고 제가 사장님을 졸랐습니다. 이 블랙페이스 앰프에서 영감을 받은 이펙터들의 세대를 모아서 촬영을 하고 싶다. 사장님께서 흔쾌히 정말 재밌겠다.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원할 것 같다 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여기 세대를 올리게 됐어요. 그러면서 오늘 촬영 전에 사운드를 잘 들려드리기 위해서 톤 세팅을 하면서 세대를 들어봤는데 개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. 그 팬더의 블랙페이스 앰프 특유의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들이었습니다. 이렇게 세대를 비교를 해보면서 평소에 이 사운드 블랙페이스 팬더 블랙페이스 앰프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집중하셔서 맞습니다.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게 트윈 리버브 앰프이기 때문에 볼륨은 작겠지만 이 질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. 클린 사운드입니다. 사실 더 올려야 이제 그쵸? 이 페달에서 올리는 이 크랭크업 사운드는 안 돼.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. 네. 지금 사실 너무나 작습니다. 네. 근데 리뷰를 하려면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서 이런 질감을 그래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스튜디오 데이드로부터 갈게요. 좋습니다. 다음은 블랙 65. 얘는 게인 조금 넣어줘도 되겠네요. 네. 게인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하죠. 스타더스트 V3. 얘도 볼륨을 네.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고 게인도 살짝만 더 줄게요.
다른 사운드를 한 번씩 들어봤고요.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물론 그 앰프가 그 나라의 정서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이 미국을 대표하는 팬더라는 앰프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분명하다. 영국을 대표하는 마샬이라는 앰프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맞습니다.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치 사운드를 듣는 내내 약간 좀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그리고 이 말부츠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쓰고 이 기타를 정말 맛깔나게 기름지게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 특유의 미국스러운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된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. 이 미국스럽다라는 거는 미국의 뭐 국민성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려서부터 앨범에서 들어왔던 미국 사운드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을 하고 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팬더 앰프의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마샬과는 확실히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도 수많은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앰프가 마샬이랑 팬더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샬을 선택했던 스타일이에요. 마샬을 선택을 했지만 계속 마샬을 사용을 하다가 어떤 날은 그 공연장에 팬더밖에 없어서 팬더에 물렸을 때 팬더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. 마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. 맞아요. 그 안정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안정감과 그 팬더 앰프가 공연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는 없지만 이 일정한 볼륨이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특유의 지글지글한 그 크랭크업 사운드. 그거를 정말 컴팩트하고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세 개의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세 개 다 너무 매력적이고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이걸로 이제 멘트 대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그 하나의 리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딱 쳐보고 좋습니다.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. 스타로부터. 네. 픽업 바꾸고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네, 여러분들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. 들어보신 것처럼 네. 셋 다 개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잘 만들어진 페달이고 정말 재현재였습니다. 여러분 여기 안에서 본인의 취향 뭐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뭐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세 개 페달 전부 다 정말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임은 분명하다라는 네. 걸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